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지나가다가 작은 물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저쪽 끝에 보이는 저수지와 연결된 하천인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렇게 물줄기가 끊겨버리고 곳곳에 이런 작은 웅덩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웅덩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의 순리대로 놔둬야 할까요? 이날 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폭염이어서 사실 좀 망설여졌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결국 이곳에 있는 생물들이 모두 죽게 될 것 같아서 결국 차에서 장비를 챙겨 다시 웅덩이로 돌아왔습니다. 수심 확인 결과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에 반두를 들고 과감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반두로 천천히 웅덩이를 훑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굵직한 피라미 두 마리가 잡혀졌습니다. 한 마리는 혼인색이 올라오기 시작한 수컷이었는데요. 일단 최대한 많은 개체를 채집해서 넓은 공간으로 옮겨주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엔 제법 많은 개체가 잡혔네요. 사실 이날 다른 곳에서 채집 활동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라 체력이 이미 방전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질 못합니다. 그래도 추가로 몇 마리도 구조에 성공했네요. 우선 여기에다가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블루길도 있네. 천하무적의 외래종 블루길도 가뭄으로 인한 고립을 피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금세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졌고요. 이후에 조금 더 구조를 하다가 결국 가슴장화로 인한 열사병 증세가 와서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집된 물고기는 대부분 피라미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물고기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블루길은 외래종 관리법상 다시 방생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한 물고기들을 살려주기 위해 적당한 곳을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광활하던 저수지조차 이렇게 바닥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저기 멀리 보이는 큰 웅덩이에 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열사병 증세로 인해 촬영 종료 후에도 1시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늘에 누워 있었는데요. 영상에 아지랑이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야외 활동 시에는 열질환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비몽사몽한 상태로 물가까지 도착을 하고 구출한 물고기들을 무사히 방생한 뒤에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